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비릿이라는 곡입니다. 이 곡은 그 토토가 연주한 걸로 유명하죠.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러머 제프 카로가 연주를 했고 스티브 루카스가 기타를 치고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리프가 굉장히 멋있어요. 굉장히 세련되고 지금 들어도 뭐 거의 뭐 이만한 리프가 아직 없는 것 같이 굉장히 멋있는 리프가 기억이 나요. 이 곡을 생각을 하면 그래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건데 이 악기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개인적으로 락에 참잘 묻는 악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, 여러분들. 야마하 장점이 요 EQ가 굉장히 잘 먹습니다. 트레블, 미들, 베이스. 그래서 베이스를 치다 보면 이런 게 모자라거든요. 트레블 같은 경우는 좀 모자라죠. 트레블 좀더 먹이고 싶은데 이제 끝까지 노브가 들어가면 트레블 소리가 안 나버리니까 야마하 기타는 항상 이런 EQ가 남아서 쓰기가 아주 편리해요. 그래서 찰찰찰찰거리는 특이한 야마하 특유의 그런 소리를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꼭 포인트로 잡으시고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.